뉴욕 증시 화요일장이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2거래일 연속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. 국내 증시도 이따가 2부까지 저희 함께 하시면 체크를 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역시 시장에서 해답은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가 간만에 좀 기지개를 펴주고 있는데요.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 발표가 된 만큼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간밤에서 미국 증시 보내온 시그널은 어떤 사인이었나요? 네,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. 3대 주요 지수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? 다우존스 지수가 0.7%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. 나스닥 지수가 1.6% 강세, S&P 500 지수 1.2%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런 심리가 우세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. 또 지난주 많이 하락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이 기회를 틈타 들어오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.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 500의 히트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이 초록, 하락이 빨강이어서 초록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. 마이크로소프트 1.5% 강세를 보였고요. 애플 0.62%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. 하지만 다른 M7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애플은 중국의 애국 소비로 인해 중국의 아이폰 1분기 출하량이 19% 감소하면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로 추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코로나19 최저 점유율을 기록한 탓에 좀 상승세가 다소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다음 달이죠. 5월 7일에 온라인 이벤트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이벤트에서 아이패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한편 엔비디아 3%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800달러 선도 회복을 했는데요. 시총 2조 달러대로도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정규장에서 테슬라가 1.8% 강세를 보였는데요. 테슬라의 실적은 잠시 후 시간의 거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전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부진했던 버라이즌, VG 이날은 2.8%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펩시코도 실적 발표 이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PE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어서 그럼 화요일장 특징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테슬라 준비되어 있습니다. 테슬라 1.85%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발표 전에 마감을 했는데요.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매출은 9% 1년 전보다 감소를 하면서 2012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. 또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5%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순이익이 40% 급감했을 것이란 예상보다도 더 많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 수치만 보면 테슬라의 시간외 거래 주가 하락하는 게 맞지만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?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8%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컨퍼런스 콜은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에 진행되는 만큼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테슬라 외에도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참 많았습니다. 그 기업들의 주가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. 제너럴 모터스,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하면서 4%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. 또 록히드 마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록히드 마틴도 실적은 괜찮았지만 장 초반에 오르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스포티파이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. 두 자릿수의 상승률 11%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. 펩시코와 UPS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펩시코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 판매량이 가격 인상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3%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 UPS는 배송 물량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 또 전 세계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배송 물량은 적었지만
그래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2.4%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지난주 시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만 양호하다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방금 보셨던 주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. 질 카레이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에 따르면 지난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.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기업들이 자신감을 보인 걸까요? 일단 현지 시간 23일 오전까지 S&P 500 기업 20%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팩트셋에 따르면 이 중 76%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. 이어서 특징주 IBM과 하시코프입니다. IBM이 미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하시코프를 인수할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IBM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0.16%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. 하시코프의 주가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? 하시코프의 주가는 무려 18%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이어서 로블록스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죠. 개인 플랫폼으로 유명하죠. 이 JP모건이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반응을 했습니다. 3.8%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제조업 지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됐습니다. 4월 제조업 PMI가 49.9를 기록하면서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0을 하회한 건데요. 또 4개월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. 50을 기준으로 이 PMI 지수는 경기 확장이냐 아니면 위축이냐를 의미합니다. 그런데 처음으로 50을 하회하면서 시장 예상치 52를 모두 하회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경기가 조금 꺾이나 싶은 분위기가 도니까 20년물 국채금리가 4.5%대로 내려왔는데요. 국채금리의 하락이 시장 상승을 도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이어서 시장의 변동성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포지수죠. 빅스 지수가 어제는 또 16이었는데 이날은 또 6%가량 하락하면서 15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. 실적 시즌이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다라는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시장의 공포심리가 좀 누그러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한편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. 이날도 미국 경제가 화랑기를 보내고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.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높은데 그만큼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은 둔화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. 사실 이 다이먼 CEO는 계속해서 금리가 8%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장을 보냈던 인물이었죠. 이날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흔들릴 뻔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좀 시장이 차리는 모습이었는데 다이먼 CEO의 발언 계속해서 그래도 예의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유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1.7%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배럴당 $80까지 내려갔던 WTI가 $83대로 올라왔고요. 금값은 다소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. 이날도 0.45%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